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기업이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바이오 업종이죠. 그럼 바이오 업종에서 지금의 현재 이제 전임상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임상은 몇 상인지 그런 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때가 많으니까요. 그거를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요렇게 되겠네요. 어디 갔냐? SQ부.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임상, 1상, 2상, 3상이죠. 감으로, 영어를 몰라도 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쵸? 1, 2, 3. 제약바이오에 1, 2, 3 나와 있으면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요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전임상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냐면 선도물질과 이제 후보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이뭐이 물질이 바이오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수 있는 물질이다.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임상 단계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전임상에서 사실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거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 뭐를 하냐면 이제 기술 이전을 하거든요. 기술 이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을 한번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빠꾸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 전임상 단계에서의 이 후보 물질 또는 선도 물질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주가가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 여기서 조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8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이 주식 수 있죠, 주식 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가격이 14,300원이죠. 그러면 14,300원을 곱하기 보통주 2,6,9,5,8,9,8,5 이렇게 하면 이제 3,855억이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28,600원 가지고 갔을 때 600원 곱하기 여기 똑같이 주식 수가 얼마입니까? 2,6,9,5,8 자, 26,958,985. 얼마예요? 7,710억이에요. 왜 지금 유한양이 얼마인지 볼까요? 지금 유한양의 시가총액이 2조 9천원이거든요. 2조 9천원. 근데 유한양행이 15만 7,410원대. 우리가 유한양행 다들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15,7,410 곱하기, 똑같이. 주식 총수로 보면 127717115 그러면 여기 2조 여기서가 2조거든요. 근데 유한양행 엄청나게 유명한 우리한테 그런 실생활에도 많은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조.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전임상 단계 행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7천억, 8천억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거야 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러면 뭐 거품이 더낄 수도 있죠. 하지만 주가라는 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투자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런 구간 자체가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주가를 한번 뽑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매집에 대한 구간 자체가 또 하단에 5,000원에서 5,500원에 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두 배는 얼마입니까? 11,000원 이런 자리 되겠고, 그죠? 여기서 또 두 배는 얼마입니까? 22,000원대가 되겠죠. 이런 자리까지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있던 물량 자체가 빵, 빵. 고가 분쟁에서 이런 물량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고, 여기서 그럼 반등은 뭡니까? 이제 해석이 다 되죠? 요게 요 반등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런 회사들, 전임상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중요하거든요, 신뢰도. 이 뉴스만 보면 우리가, 이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그럼 본인의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식,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바이오 메디칼 홀딩스라는 회사가 지금 5.7% 보유하고 있고 ST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3.7%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95, 91%가 개인들이 그냥 이런 소액계좌에 대한 소액주주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과연 이 ST큐브가 그런 후보물질과 선도물질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크게 들어올렸던 이런 자리에서도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지금은 여기에 대한 반등 자체가 나타나서 이 17,000원, 18,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폭 자체는 결국 조정파동이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다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기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새로운 또다시 파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한적인 조정파동 안에 놓여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